오늘 같은 날은 고향을 떠나온 분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깊어지는 때입니다. 네, 남북이 왕래하면서 지내고 이산 가족들이 더 이상 한이 없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한의 고향을 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최초 고문 배우였다가 탈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북녘사랑재단 대표 주순영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탈북민들을 위한 복음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요즘 분주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너무 분주합니다. 네. 사실 제가 2006년도에 여의도 그 대성전에서 이 간증을 하다가 네. 갑자기 복음의 미사일을 북쪽을 향해 쏴라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제가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거의 10년을 사역만 듣다 하다가 네. 2016년도부터 하나님께서 방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 출연은 해봤지만 네. 제작을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상파 그 종편 여기 앉아서 이 예능 토크에 참석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네. 너는 이제는 이만갑을 만들지 말고 주만갑을 만들어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게 하시고 제사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TV가 이 저희 방송 기획했던 오자유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단독으로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네. 네. 자, 이제 방송 사역하면서 어떤 복음의 네. 미사일을 쏘시고 계시는데 네, 미사일. 자, 북한에 이제 지내오셨으니까 네. 우리는 설과 어떤 네. 추석이 큰 명절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주로 보내고 있나요? 추석하면 한국에 오니까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탄생일입니다.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유, 추석을 가지고 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지? 그런데 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정말 국민의 나라구나. 네. 북한은 말로만 이민의 나라라고 하지만 김부사를 위해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고 인민을 위해서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명절날 사실 이게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진짜 북한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아, 그날이면 사실은 고역이었어요. 네. 휴식을 하루 해요. 휴식을 하루 하는데 기차가 증명서가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요. 온 식구들이 네. 그 성묘에 갈 음식을 해가지고 걸고 혹시 또 빽이 있는 사람들은 증명서를 떼가지고 기차를 타지요. 한참 가다가 기차가 또 전기 때문에 뚝 멈춰서요. 네. 그러다니까 성묘까지 가지 못하고 로상에서 불효자식 이 아들이 로상에서 문안 드립니다 하고 인사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진짜 민족에 대해 이동이 아니라 민족의 막 이 불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도 특별히 네. 북한 최초의 고문 1호 배우셨다라고 네. 소개가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지금 뭐 음성이나 뭐 외모나 모든 것이 좀 남다르게 좀 느껴지는데 아, 네. 이 고문 배우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고문 배우는 네. 저는 김일성 시대를 찬양했던 사실은 죄인이죠. 근데 김일성 시대에 네. 1974년도에 네. 바로 김일성이 후계자를 내세우는 이런 역사적인 시대였어요.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김종숙은 죽었어요. 그리고 김성애가 옆에 있으니까 김성애가 난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자. 그러니까 항일투사들이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항일투사들이 바로 김성애가 뭘 한 일이냐 김정숙이가 항일무장투쟁 시기 바로 김일성을 목숨으로 지키고 정말 일본 놈들이 총알이 날아오는 그 항일의 혈전장에서 자신의 몸으로 김일성을 지켰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김정숙이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비슷한 인물을 뽑는데 뽑히게 됐고 또 가장 먼저 그 어머니 작품의 주연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무대막을 올리면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데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그래서 공훈배우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아마 그 북한 체제에서는 굉장히 네. 아마 유명한 그런 배우시고 활동하셨는데 이제 네.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네. 아마 어려움도 많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셨는가?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냥 주는 대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됐고 아, 남한에 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아, 처음에는 막 죽고 싶더라고요. 네. 세 번인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실은 중국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때 정말 까마득히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날 한국에 오자마자 중국에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팔려다니고 인권 유린당하고 이 모습을 보다 나니까 아, 내가 할 일이 뭘까? 아, 저들을 도와야 된다. 저들을 구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식당을 3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3년도 광야였는데 한국에서 3년이 완전히 자본주의 광야였어요. 네. 그래서 이 광야를 제가 헤매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한국은 사실은 자본주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탈북민들을 데려오자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벌어서 좀 어떻게 탈북민들을 도울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훈 배우를 하시다가 네. 남한에 오셔서 네. 아마 많은 탈북민들의 새로운 어떤 길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주변에 탈북민들 많이 만나시죠? 네, 그렇죠. 한국에 오자마자부터 네. 저는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선 직업이 없다 하니까 식당을 세 개를 만들어서 탈북자들이 직업 자리를 해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휘파람 찬양 예술 찬양단 대표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을 그레이스 찬양단, 찬양 선교단, 휘파람 찬양 예술단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초청 받으면 가서 공연도 하고 하면서 탈북자들을 그때마다 초청 받으면 그때마다 만나게 되고 또 프로그램을 하자고 보니까 또 탈북민들을 불러와요. 그러면 사실은 먹고 살자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런데 모여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찬양으로 초청 받으면 그냥 모이라고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언니 이거 돈 얼마 줍니까?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해를 했어요. 저들은 꼭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지금 가족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물어본다고 내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돈부터 물어보니까 아, 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얘는 안 쓰고 돈을 안 물어보는 애를 쓰자.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나면 사례비를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계가 너무 짜더라고요. 좀 이렇게 조금 줘요. 사실은 이게 북한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북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다 예술 단원들이 다 탈북민이잖아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 탈북민들을 초청한다 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한 선교 대상으로 보내주셨다 하고 생각하고 좀 후하게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자, 뭐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성탄 행사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네, 어떤 네. 게 있나요? 아, 이건 정말 제가 꼭 말씀 올리고 네. 싶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최대의 명절이 김일성 탄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탄생일이면 온 나라가 석 달 전부터 그 김일성 탄생 분위기를 만들며 공연을 해요. 온 나라 인민들이 아기들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김일성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성탄이. 근데 그날을 그냥 교계들마다 불러다가 그저 교회들이 자체네 행사로만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북한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대로 한번 멋지게 해봐라. 그것이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네가 그동안에 집회를 많이 했는데 4천
교회를 거의 이제는 넘게 했습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 인물이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네, 또 이 음성이 좋은 분들, 그 다음에 찬양 잘하시는 분들 네. 해서 크리스찬 남북이 함께하는 성탄 특집, 저 북녘당에도 성탄의 축복을 타이틀을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첫 성탄 특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음악무용 대서사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작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했고, 근데 그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18년까지 했고 19년 또 올해 지금 또 이제 추석만 지나면 또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류의 대경사고 대축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자기들만의 축제로 하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우상을 찬양했던 그때 배운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여기까지도 느껴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신 또 대표님이 계신 반면에 아직도 네. 북한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맞죠. 있고요. 네. 특별히 좀 믿음의 선배로서 네. 용기를 좀 주고 싶으시다면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 많은 한국 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네. 물질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광야에서 체포돼서 북한까지 북송됐고 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광야를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노동자들이 네. 지금 이 남녘 땅을 바라보며 자기들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네. 그때는 200, 300 정도면 데려올 수 있던 걸 이제는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네. 거의 2천 정도. 그래서 그들이 돈이 없어 모으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우리가 복음의 미사일,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그들한테 안겨주고 그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네.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안도록 저는 그들에게 복음의 미사일을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광야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그것은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저도 라디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네. 하나님이 남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송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전달되고 그들이 정말로 북한의 거짓 선전, 북한의 그 우상을 찬양했던 그 죄를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그들도 달려와야 되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는 이런 복음의 소망과 신심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뭐 우리의 가족이자 뭐 친척입니다. 그렇죠. 탈북민들 네, 그리고 네. 또 대표님의 귀한 네. 사역들이 통일시대 남과 북을 잇는 네. 귀중한 교량 역할을 하기를 함께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